뮤라드라는 팀입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뮤라드라는 팀인데요. 저희 결성한 지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뮤라드라는 뜻은 말 그대로 뮤지컬 플러스 발라드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 제가 원래는 뮤지컬 전공이었어요. 뮤지컬 전공으로 감사합니다. 뮤지컬 전공으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해오다가 뭐 되게 좋은 곡들을 많이 불렀었어요. 운이 좋아서 지킬앤하이드, 뭐 레미제라블, 팬텀 오페라 유령 이런 좋은 곡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부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이렇게 좋은 곡을 부르기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뮤지컬과를 자퇴를 하고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이 건반 연주자분을 만났고 그래서 작년에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싱어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뮤지컬과 발라드 그 사이에 있는 크로스오버 장르 뮤라드라는 곡 장르를 저희가 둘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참 특이한 게 실용음악과거든요 같이. 근데 클래식 전공을 하다가 이 친구도 클래식 전공과 재즈 피아노로 같이 크로스오버로 하면서 둘 다 섞인 요즘 말로 혼종이라고들 하죠 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개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첫 번째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오늘 수능 보신 분 계신가요? 없겠죠. 수능 보신 분 많이 놀러가러 가셨겠죠. 제가 학창시절 때 저를 많이 괴롭히신 시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윤동주 시인이 있었는데 전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느껴지다가 어른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봤는데 곡들이 되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곡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저희가 뮤라드라는 장르를 만들어 봤는데 이 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윤동주가 독립운동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윤동주와 또는 독립을 꿈꾸는 그런 마음속의 내면의 윤동주가 갈등을 일으키는 시예요. 그래서 윤동주가 자신의 백골을 쳐다보면서 같이 하는 말입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뮤라드의 또 다른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 씻는 곳
것이냐. 깨는 밤을 세워 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게는 나를 쫓는 것일기다. 감사합니다.